제가 깜짝 퀴즈 하나 낼게요. 세계 3대 영화제는? 그렇습니다. 베니스, 칸, 베를린. 여기에 여러분 이제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 국제지하철영화제 SMIFF입니다. 3분 30초의 단편 영화를 지하철 및 역에 상영을 해서 시민들이 관람하고 투표에 참여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국제영화제인데요. 신한카드는 문화예술후원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제14회 국제지하철영화제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국제지하철영화제는 국제경쟁부문과 국내경쟁부문 그리고 ESG 특별경쟁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특히 ESG 특별경쟁부문은 신한카드의 후원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도 빠질 수가 없죠. 재능 있는 영화감독을 위한 단편영화 제작 지원 프로젝트 E컷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E컷 프로젝트는 지금 우리 학교는에 출연했던 김주하 배우님 그리고 배수빈 배우님이 재능 기부를 통해 참여하셨는데요. 어때요? 너무너무 기대되시죠? 영화제에 대한 관심이 매년 높아지면서 올해는 총 78개국에서 1,805편의 작품이 3개 부문에 걸쳐 공모를 했는데요. 전년보다 무려 6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본선에 진출한 3개 부문 45편을 대상으로 관객 투표가 진행 중이라고 해요. 9월 13일까지 지하철 영화제 온라인 상영관 또는 지하철 역사에서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투표는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